구독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 구독 한 번만. 시집갈 나이라고? 사실 요즘 좀 결혼하고 싶어. 남자친구 있었으면 좋겠어. 요즘 막 뭔가 해야 될건 많은데 막다 혼자 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지치고 막 힘든 거야. 그래서 좀막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 방송 진행해야 되고 막 정모 일정은 내가 잡아놓은 거 있고 막 그러니까 너무 혼자 하기 너무 벅차서 좀 아 남자친구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뭐 애가 세 명이에요? 뭔 소리? 남자친구 생기면 공개 연애하고 남자친구 오디션? 아 재밌겠다. 그럼 어떡해요? 저 직업은 DJ고 뭘 살 빠져요? 살 지금 부어가지고 사람 다 살쪘다고 막 놀리는데 DJ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나눠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나도 한 남자의 사랑을 받고 싶어. 내가 나눠주는 사랑 말고 내가 받는 사랑. 다가가기 힘들 것 같은데 친분 없음. 아 진짜? 제가요? 다가가기 힘들 것 같다고요? 안 그런데. 근데 이게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다가오고 친해지는 걸 아 무작정 막 스킨십 하려고 그러고 이런 거면 부담스럽죠. 무작정 막 처음 봤는데 초면에 막 연락처로 막 물어보고 막 찝쩍거리고 막 야 우리 술 마실 때 막 이러고 막 초면에 막 그러는 건 그거는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너무 숨 막힌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같이 이렇게 뭔가 함께 무언가 하면서 썸이 나야지 막 너무 막 숨 막히게 천천히 있잖아. 뭔가 가까워지는 그런 관계가 좋지. 막 초면에 막 그러면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 남자가 나한테 막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면 아 얘는 다른 여자한테도 이렇게 하겠네? 그니까 신뢰가 안 생기고 아 그리고 숨 막힌다 아 너무 좀 그렇다 이렇게 들어. 막 무슨 좀 막 부담스럽게 장문으로 계속 친다는 않나 그런 거는 솔직히 사랑보다는 좀 그냥 자기가 그냥 원해서 그냥 저래놓고 나중에 나한테 아 셀린님 막 이럴 것 같아. 셀린 내가 이렇게 좋아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좋아함을 좀 이렇게 방송을 좀 살펴보고 이 상대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도 한번 좀 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남자들이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상대가 이런 거 싫어요 라고 하면 인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 아 이 상대방은 이걸 싫어하는구나. 근데 지가 하는 애정 표현을 안 받아준다 해서 아 그럼 그만 만나 헤어져 막 이런 거 너무 싫어. 진짜 왜 저래? 난 남자가 좀 남자다울 때가 멋있는데 좀 그냥 대화하고 여자가 싫다면 그냥 인정하고 딴 얘기하고 그냥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하지. 아, 대학생이요. 아, 저 학교가요. 휴학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요리방송 유튜브 이제 나중에 할 거거든요. 좀더 나이가 먹으면 지금은 아직 어리진 않지만, 아직은 예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쁠 때좀더 풍선 터질 때 이렇게만 좀더 하다가, 그래서 일단 예쁠 때 풍선 좀 많이 받고 좀 이렇게 노후를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못생겨지거나 늙었을 때 이제 인테리어랑 그다음에 요리 유튜브랑 이제 요리 방송을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실내 여성분들은 이렇게 제가 만든 직접 만든 쿠키나 직접 만든 음식 같은 거 나눠드리고 근처 커피숍 있잖아. 근처 커피숍에 이제 우리 아지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남자분들은 집에 부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자 시청자분들 이제 맛있는 거 좀 이렇게 만든 거 나눠드리고 여자 시청자분들하고 함께 해서 좀 정말 우리 여러분들 인생에 비타민 같은 그런 방송을 하고 싶어요. 진짜 막 맛있는 거 드리고 막 비타민제 넣어가지고 쿠키 만든 거지. 비타민 C 뭐 비타민 D 뭐 이렇게 해서 필수 비타민 막 해서 그래서 지금은 일단 역행 방이고 졸업은 빨리 하는 게 좋지만 저는 일단 지금 직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돼서 이제 방송 이제 요리하면서 그때 다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5분을 봤는데 2,300만 원이더라고요. 열심히 방송해서 탈탈 털어가지고 살까 생각하고 있어. 때려치라고. 아 왜 그래? 아니 우리 졸업했다 뻥칠까? 근데 사기치면 안 되잖아. 졸업했어요.
수능 프로필은 그냥 졸업한 걸로 할까? 귀찮아. 그렇게 할래? 어때?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방송할 때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가 순조롭게 졸업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여러분들 졸업하는 이 시기까지 저를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학교 생활하느라고 여러분들 많이 못 챙겨드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꿋꿋하게 팬닉도 붙여주시고 옆에 계셔주시고 막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여러분들. 아 정말 전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